우리 삶에 익숙하지 않은 로봇. 사실 우리 주변 가까이에 있습니다. 흔히 보이는 자동차, 컴퓨터, 휴대폰. 이 제품들 모두 산업용 로봇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 아셨나요? 로봇 탐구 생활 3화. 산업용 로봇. 산업용 로봇은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로봇을 총칭합니다. 정밀한 작업을 24시간 가동할 수 있어 대량 생산이 필요한 여러 산업 분야에 활용됩니다. 기계가 사용자의 조작으로 단순하게 움직이는 수동적 장치라면 프로그래밍된 로봇은 반복적이면서 복잡한 작업을 정밀하게 처리하는 자동화 장치라는 점에서 단순 기계와는 다릅니다. 로봇은 어떤 영역에서 사용될까요? 주요 응용 사례는 팔레타이징, 실링, 용접, 머신 텐딩, 프레스 간 핸들링 등입니다. 정말 많죠? 그런데 로봇은 어떻게 이 수많은 작업이 가능할까요? 바로 로봇 손에 장착되어 기능을 수행하는 다양한 툴 덕분입니다. 로봇이 작업을 할 때 작업 대상에 직접 작용하는 기능으로 목적에 맞춰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툴로 어떤 작업을 하는지 볼까요? 핸들링, 대상에 직접 접촉하여 이송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그리퍼라는 툴을 사용하는데 로봇의 자동화 모션에서 사람의 손가락과도 같은 역할로 물체를 쥐어 가공되도록 하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그리퍼에서 물체를 붙잡기 위해 사용되는 맞춤형 공구는 저우라고 불립니다. 일반적 종류로는 두 개의 턱으로 평행이동을 하는 패럴렐 그리퍼, 각도 운동을 하는 앵겔러 그리퍼입니다. 평행이동 그리퍼는 쥐게 되는 물체에 평행하게 열리고 닫혀 가장 폭넓게 쓰입니다. 사용법이 간단하고 일정 치수의 변화에 보상이 가능한 덕분입니다. 각도 그리퍼는 저우가 중앙축을 중심으로 아치형으로 열리고 닫힙니다. 추가로 3개의 저우를 장착한 3저우 그리퍼, 진공 석션을 활용한 배큐 그리퍼, 자석을 활용한 마그네틱 그리퍼가 있습니다. 핸들링은 센서를 기반으로 한 인식 기능이 추가되어 지능형 로봇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극소의 카메라로 부품을 찾아 크기, 모양, 빛깔 등을 인식해 입력된 사항들과 일치하는지 선별적으로 빠르게 판단하고 채택하여 교시된 요령대로 핸들링 작업을 하게 됩니다. 스마트폰 조립 라인 및 제약, 화장품, 식품 등 생산량이 많은 글로벌 회사를 필두로 적용 중입니다. 점차 입체인식, 이동인식, 사물 관련 추리와 같은 학습 기능 등이 발전함에 따라 응용 분야가 확장되고 있어 앞으로 더욱 다양한 산업군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스폰 용접은 겹쳐진 두 개의 얇은 금속판에 강력한 전압을 인가시켜 열과 압력을 가하는 접합법으로 로봇은 스폰 용접건을 통해 이를 수행합니다. 용접물의 두께와 재질에 따른 적합한 강도를 위해 용접건은 대용화되었고 사람이 아닌 로봇이 수행합니다. 로봇을 이용한 스푼 용접은 사람보다 3에서 5배 빠른 속도로 처리하기에 생산성을 대폭 향상할 수 있습니다. 아크 용접은 공기의 방전 현상을 이용하여 금속끼리 합치는 접합법입니다. 5000에서 6000 켈빈의 고온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작업입니다. 아크 용접건을 부착한 로봇을 고위험도 작업에 투입함으로써 인명사고에 대한 우려성을 없앨 수 있습니다. 도장은 기계 표면에 도료를 칠하는 작업이며 피도체 보호, 외관 향상, 특수기능 처리 등의 목적을 지닙니다. 스프레이 건을 부착한 도장 로봇은 휘발성 용제에 노출된 유해 환경에서도 영향 없이 작업이 가능하고 균일한 고퀄리티 생산이 가능합니다. 해당 공정은 기존 적용군인 자동차 조립 라인에서 조선, 중장비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떠오르는 질문, 우리는 왜 산업용 로봇을 사용할까요?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일반 노동자들은 제조 과정 중 발생하는 이상 온도, 습도, 소음 등으로 작업 환경이 나쁜 현장에서의 작업을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업종에서 노동력 확보 수단으로 산업용 로봇이 사용됩니다. 이 밖에 단조로운 반복 작업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 불량률 상승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용접, 도장 작업과 같이 작업 환경도 나쁘지만 노동의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업종에서는 증대되는 작업량에 못 미치는 숙련공 수급 문제와 인력 부족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상승하는 제품 원가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최근 로봇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반도체 소재와 같은 마이크로 레벨의 극소 정밀도 가공 작업은 인간의 노동 능력으로는 원하는 정밀도를 만족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안전, 불량률 최소, 원가 절약, 고정밀, 균일 품질 등을 위해 산업용 로봇이 사용됩니다. 우리 삶 가까이에 있는 로봇, 그 중에서도 산업용 로봇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클린용 로봇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